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큰 주제는 오늘로써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특세가 마쳐진 만큼 우리가 선교지로 또 떠나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제 몸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이 주제는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 어떤 원리로 나타났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8절을 좀 보십시다. 8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 있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남자들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일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겠죠. 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을 가르쳐요. 석 달이면 우리 학기로 그냥 한 학기 정도 아주 그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해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절을 좀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두 해, 2년을 어디서 가르쳤어요?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줄잡아 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어림잡아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럼 머물른 기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예,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도시에 머물렀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는 길어봐야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만 유독 그 배에 가까운 기간을 머물게 되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에베소가 살기가 좋았나? 바울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었나? 자, 어디 호의적입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던 기록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호의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거친 도시에서 그 배에 가까운 3년의 시간을 당시 머물러야 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겪었던 자기 정황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왜 거기 배나 머물렀을까요? 그 앞에 문장 때문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뭘까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요. 자, 우리나라에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고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비자조차 안 나와서 갈 수 없는 지역 땅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거의 다 개방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큰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면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이거야말로 선교의 기회다 해가지고 88년도에는 저도 한 팀을 맡았어요.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맡았던 팀이 그 터키 팀이에요. 터키 팀. 터키 태권도 선수단인데 그때는 태권도 종목이 시범 경기였습니다. 그 팀을 제가 맡아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장충체육관에 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터키 말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산 터키, 터키야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야 뭐 자꾸 터키 터키 하니까 응원 간가 보다 하죠. 그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배워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짧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 산토끼 노래를 부르자 해서 계속 산토끼 토끼야 나는 초등학교 때도 그 노래 잘 안 불렀어요. 근데 내가 커서 부를 줄이야 몰랐죠. 그 노래를 이제 응원가로 불렀던 기억이 삼삼해요. 자, 지금 에베소에는 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5월이면 갖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데미는 다이노스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불리워지게 되죠. 이 아데미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다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는 또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힘. 그리고 이 딸인 아데미는 관능의 여신이에요. 아주 유격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까닭에 이 아데미 신에게는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빌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장수와 그리고 재물의 부여를 위해서 세계 로마 제국 아래 각 처의 사람들이 이 5월이 오면 에베소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하필 에베소냐? 그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이 딸인 아데미는 에베소의 오르티지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데미 신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신전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어떤 신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1부 때는 나오던데 3부 때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신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데미 신전은 높이는 두 배, 규모는 네 배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자, 보세요. 저 높이가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네 배가 컸어요. 이게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들러보십시오. 자, 이제 그림을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로마 제국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끌어다가 여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기 전에 문 입구에 아데미 신전의 조형물을 팔아요. 그걸 반드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돌아갈 때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집 안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매일 그 신전을 향하여 그 신을 향하여 자기의 소원을 빌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식구 수대로 사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식구 수대로 사야 돼요. 게다가 더 웃기는 거는 이걸
매년 올이 오면 갱신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형물 장사꾼이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죠. 어느 사회학자가 그랬잖아요. 가장 망하지 않는 장사가 종교 장사다. 좀 씁쓸한 얘기이긴 하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망할 수가 없죠.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하고 올이면 로마 제국가의 전 세계의 시민이 그런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이 신전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가 금융도시가 됩니다. 돈이 흐르니까 은행이 생기고 해요. 신전에 부속된 은행들이 그때 막 생겨납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자,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데메드리오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여기 뭐라고 소개됐는가 하면 은장색이라고 소개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상인 조합 같은 조합장이에요. 자, 로마 제국은 이 경제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얽어매고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상 속에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 인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 길드 조합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야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용 불량자 되면 은행 거래 못하죠. 카드 못 쓰죠. 다 단절이 됩니다. 현찰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이 구조는 그거보다 더한 지독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길드 많이 들었죠. 조합이에요. 그 로마 제국 아래서 황제에게 줄을 고백하는 자만이 가입될 수 있는 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가입해서 한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기꺼이 그 삶의 고난과 경제적인 압박과 환란을 감수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조합의 조합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 개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장사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뭐 CPA 동원해가지고 다 결산을 해봐도 계속 어느 해부턴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뜻밖의 원인이 발견이 됐어요. 에베소 도시에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들어와서 이상한 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술렁술렁거리고 문제가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신전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24절을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예,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됐으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썼죠. 이 바울이 잘 보세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여러분, 이 에베소는 사실상 아데미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가득한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아데미 신이 훼손되는 게 실제 동기였을까요? 경제적인 손실이 실제 동기였을까요?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 뒤에는 돈의 문제가 있어요. 27절을 잘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신앙적인 소리고 종교적인 소리 같은데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극장에 달려들어가서 바울을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난리가 어떤 모양인지 성경이 풍자적으로 그려주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네. 이것이 군중의 생리입니다. 이것이 무리의 생리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동에 이끌려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이때 이 연극장의 규모가요 4만 5만 명이 모이는 규모예요. 이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절대 이 도시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도시에 다른 도시 기간에 배를 머물면서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무슨 무먼트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했던 한 가지는 오로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꾸준히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꿈쩍도 않던 이 도시가 우상으로 오랜 세월을 가치관에 쩌들었던 이 도시가 어느 날부터인가 신전 중심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흔들 하더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을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술로 우상으로 돈벌이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걸 불섭에다가 던졌어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로 문자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보고를 들어요. 그러면 참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형제는 제가 그 직업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유사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상대적인 또 비교를 당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직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이었어요. 보통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걸 결국은 내려놓습니다.
그 엄청난 수입을 포기합니다.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는 정반대 입장의 직종을 택해서 그냥 과거 벌던 것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조그만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한복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듣고 봐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리코상을 하는 거예요. 리코상이 뭔지 알죠? 말 그대로 술장사입니다. 보통 물장사라 그러는데 술장사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거의 문 닫을 즈음 시간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구석에 앉아서 잠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장로님 힘드시죠? 딱 한마디였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분이 눈이 뻘개지세요. 그리고 아무 말 안고 이제 같이 셔터를 내려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낮 시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낮 시간이면 가게 있어야 될 시간인데, 웬일이세요 장로님? 이 싱글싱글 아주 인상이 좋은 분인데 이 박노식처럼 생겼어요. 옛날 배우인데 전혀 모르세요? 깜짝이야.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저 가게에 처분했어요. 예? 아니 어떡하시려고요? 예, 지금 그 자동차 딜러 쪽에 지금 합격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오는 길입니다. 그 연세 자동차 딜러로 생업을 바꾼 거예요. 장사할 때보다 수입이 전혀 보장되질 않죠. 딜러인데 어떻게 일정 수입이 보장되겠어요? 그런데 직종을 내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규모가 늘어나고 크기가 커지고 외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에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줄기차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복된 선포 앞에 우상의 도시에 평생을 쩌들어 살던 이 사람들이 손실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모든 그 이익의 도구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부흥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거죠. 무엇이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봄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섬기긴 했으나 허기와 갈증이 끝나지 않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마른 땅을 적시고 싹을 돋우고 줄기를 자라게 해서 꽃을 피워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일상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은 그 텍사스의 오스틴 시티 라이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조나단 도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임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면서 나름 물론 이 내용은 미국 문화 컨셉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두면 이게 원리는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한 8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그리스도인과 어울려 밥을 먹으라. 저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1년에 내가 안 믿는 사람과 식사를 몇 번이나 하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전도를 합니까? 기껏 택시를 타야 안 믿는 분들, 근데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도 거의 교회를 또 나가요. 뭐 아니면 쉬었거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그리스도인과 어울려 밥을 먹으라. 접촉점을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 운전하지 말고 걸어 다녀라. 기름도 아끼고 사람도 구하고 지구도 구해라. 저는 참 운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택시를 타거나 보통 걸어 다녀요. 걸으면 놀랍게도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차 타고 속도를 내서 흘깃흘깃 스치던 거리들이 세상의 속살이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열게 되죠. 걸어 다녀라. 걸어 다녀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에 가든지 단골이 되라. 커피숍을 가든지 PC방을 가든지 미용실을 가든지 주유소를 가든지 하여간 단골이 되라. 이 단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믿는 영업소에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안 믿는 현장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골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관계로 엮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가장 잘해요. 신천지들이. 한 번은 어느 청년이 대학 다닐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늘 거의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요즘처럼 얘기하면 이제 혼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슬그머니 와서 같이 먹자 그러더래요. 그럼 뻘쭘했던 차에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다고 앉으라고 해서 이제 밥을 매번 그 친구하고 같이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정 얘기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피차 혼자 이제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생활비도 아낄 겸 또 우리 오면 좋은 형제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합하는 게 어떻겠냐. 좋죠. 그래서 이제 합한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잘해주더니 얼마 있다가 우리 그 스타디를 좀 하자 그러더래요. 스타디. 오늘 뭐 공부하자는데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디를 하는데 이상한 걸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종교에 관한 걸. 그 열심히 따라다녔답니다. 한 몇 달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안상홍 증인 이단이에요. 이게 전부 이단들이 그렇게 엮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관계로 엮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오는데 너무너무 혼이 나고 애를 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관계가 한번 엮어지면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쏟은 정성이 얼만데 너 이 정도도 못해줘.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이 관계 전략. 우리 이단보다 못해요. 단골을 만들라. 단골이 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그리스도인들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체조하는 공원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볼 차고 그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고향시에 가면. 그분은 그냥 평일날에 맨날 동네 아저씨처럼 추리닝 허름한 거 입고 나가서 그냥 축구도 못하는데 볼을 같이 차는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기 축구회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며칠 전에는 그
당진의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매번 족구를 같이 하는 어느 회사 팀이 있는데 이 선수 출신들이 있어서 이길 수가 없대요.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약을 올리기를 목사로 구성된 팀 중에 자기네를 이기면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 멤버가 한 열몇 명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그 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가 전화하기를 뭐라고 전화했는가 하면, 목사님, 3.1교회 교육자 팀 한 번만 좀 파견해 주십시오. 이기면 그 사람들이 몽땅 진짜 교회로 나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잡어. 날짜 잡어. 그래서 날짜 잡았어요. 날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하러 갈 겁니다. 머지않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반경이 우리끼리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서툴러요. 다섯 번째,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어라. 여러분, 이건 한국 사람들의 생리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늘 이렇게 보던 사람인데도 말 먼저 걸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거는 게 중요해요. 좋은 아침이네요. 네, 어디 가시나 보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먼저 말을 못 건너겠어요. 이건 이제 서구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덕목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해야죠. 여섯 번째, 비영리 단체의 정기적인 봉사의 현장을 가지라. 꼭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 공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단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꼭 멤버십으로 활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도시, 우리로 얘기하면 또 구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예를 들어서 용산구 노래자랑이 있다.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서 뭐 바가지도 받아오고 냉장고도 받아오고 또 인터뷰를 하겠죠. 어떻게 나오게 되냐.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래서 자연히 또 홍보도 되고, 야, 그 교회 참 웃기는 교회다 그러면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게 뭐든지 이슬의 옷이 젖듯이 확장이 되는 거지 단박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관계를 형성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세속의 도시 속에서. 그럼 우리끼리만 있으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에 지들끼리만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 밖에 골고루 뿌려져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소금끼리 있으면 써요. 소금끼리 있으면 쓰다고요. 병든다고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반드시 소통하고 섬겨라. 여덟 가지를 소개했더라고요. 자, 이것은 프로그램입니까? 삶입니까? 삶이죠. 뭐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덕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우리가 늘 만나고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갖느냐의 싸움이겠죠. 오늘 일상의 교회로 다시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과 에베소 도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흥이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